어떤 분들이 심근경색이 잘 생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일까요? 일단은 급성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거는 고혈압, 예. 당뇨, 뭐 고지혈증, 네. 비만하다든지, 남자들 같은 경우 흡연을 오래 해왔다든지, 스트레스가 평소에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든지, 네. 이런 게 주된 원인입니다. 아프면 심근경색이 보통 이렇게 막 가슴 움켜쥐고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픈 것만 증상이 있나요?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? 보통은 통증이 어깨라든지 팔 네. 쪽으로 방사되는 턱쪽으로 커진다라고 얘기하죠. 통증이. 방사라는 펴진다는 얘기인데요. 예. 그런 통증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예. 식은땀이 흘린다든지 예. 또 흔히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체한 줄 알았다. 부산말로 뭐 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. 뭐 그래서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뭐 딴다든지 네.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예. 더 심해져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.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밤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게 있나요? 보통 뭐 찬물을 마신다든지 예. 가슴을 좀 본인이 두드린다든지 하는 거는 네. 특별하게 뭐 심장에 해를 주는 건 아닌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막힐 때는 수분에 갑자기 막히고 예. 이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예. 빨리 재개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. 예를 들어서 뭐 우황청심환을 먹는다든지 우리 뭐 집에 있는 소화제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걸 먹는다든지 특히 야간에는 병원에 바로 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연기가 되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예. 몇 시간 이내인데 예.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. 뇌경색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.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는 게 좋을까요? 심근경색도 두세 시간 이내입니다. 근데 예. 문제가 이제 병원에 와서 예. 혈관을 재개통, 뭐 수술을 하든 약을 쓰든 시술을 하든 네. 다시 피를 통하게 해줄 때까지 시간은 90분 정도 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. 더 아. 목표를 요즘은 높여서 60분 이내로 네.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재개통까지 60분 이내를 목표로 해서 예. 모든 혈관센터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. 문제는 환자가 이 증상을 인지해서 병원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아직도 길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119에 연락을 해서 119가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.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심장 압박입니다. 예. 뭐 호흡은 그다음 문제고 네. 지금은 심장 압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전하고 다르게 예. 심폐소생술을 다루기 때문에 가슴을 압박하는 네. 것만 잘 해도 예. 쉽게 말하면 골든 타임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AED라는 장비가 있습니다. 우리 뭐 보통 제세동기라고 부르는 제세동 자동 네. 제세동기라고 얘기를 예. 하는데 제세동이라는 거는 박동이 이상할 때 네.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요즘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내가 저거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걸 쓰시는 날 여러분들이 생명 하나를 구하시는 날이 됩니다. 머리로 기억을 하면 급한 순간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몸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급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.